오케이. 마이그레이트는 동사고 마이그레이션은 이건 적어도 명사다. 된다 했지. 예, 이건 적어도 됩니다. 그건 뭐 이쪽 질문 오케이. 다음번에 또줄 거니까 아 그때 뭐가 줘. 쎄 저만 없어 예. 그래서 일단 가볼까요? 비포 뭐예요? 윈터 컴스 오케이, before winter comes. 누가?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가 뭐 한다? 헤드 그렇죠, 헤드한다. 어디를? 아 사우스겠죠. 여기에 해석도 다 없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일단은 익히라고 지금 해석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내가 각각 했는 이유를 보면, 저 선택이랑,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크게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를 쭉, 동의어가 쭉 나오고 그 동의어에 맞는 걸 넣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니까 접속사 before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will, 럴, 이 있더라도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거, comes. 그 다음에 head에다가 여기 head의 의미는 뭐다? 어디 어디를 향한다. 그리고 방향은 남쪽, 따뜻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따뜻한 쪽은 north에요, south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들을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묻죠. 그렇죠? 뭐 언제 이동할지 어떻게 한다. 이분들 어떻게 한다? How do they know? 그렇죠. When to migrate. 그리고 또 뭐도 된다. When they should migrate. 이것도 답이 되죠. 하지만 when should they migrate는 안 되죠.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일단 출제한 의도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How do they know? 어떻게 새들이 알수 있을까요? 묻는 거니까 How do they know겠죠? 방법을 묻는 How를 써야지 나머지 애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When to migrate를 보고 의문사 플러스 to라고 했었죠? 의문사 플러스 to는 이렇게 when they should migrate와 같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직접 묻는 when should they migrate가 아니고 when they should migrate와 같이 when이라는 의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다. 뭐 수학 공식처럼 익혀서는 절대로 잘 익혀지지 않고요. When should they migrate가 아니고 when they should migrate다. 꽤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의문사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신 문장이고. 그럼 또 어떻게 그들이 알까요? 묻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또 아는 걸까요? How do they know죠? How do they know?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당연히 뭐겠죠? Where to go겠죠? Where to go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는 거 얘는 안 되겠네요. Should they go 돼 있죠? 두 번째 녀석은 아니고 그래서 뭐 Where they should go겠죠? Where they should go? How do they know where they?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똑같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실 거고요. When should they go?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이니까 should they go가 아니고 when they should go. 그다음 문장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궁금해왔습니다. People, 그렇죠. People have wondered 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About migration이겠죠. People have wondered about migration. 명사가 와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무엇무엇에 대하여 이동하다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동하는 것 명사가 와야지 about의 목적어가 될수 있겠죠? People have wondered about migration.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란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ince ancient times죠. Since ancient times. 그래서 이거 이제 since ancient time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Since ancient time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있는 have wondered는 완료형 계속결과 중에 그렇죠 계속적 법이란 말이죠 계속 궁금해왔다 현재 완료 시제죠 have plus pp 그 다음에 이제 wonder about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문제 내고 싶었는데 wonder about은 수거로서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wonder about이 무슨 뜻이고 그렇죠 뭐뭐에 대해 궁금해하다라는 뜻이고 같은 표현은 be
또 모르죠. Be curious about이었죠. Be curious about. 쌤 아까 이렇게 썼어요. 응? 학교에서 이렇게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몰라도 되죠? 저 내가 가르쳐 준거 이런 거 몰라도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about 하고 wonder about 하고 맞습니다. be curious about, wonder about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됐나요? 계속해서 새들은 왜 이동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Why do birds migrate? 하면 되겠죠. 동사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될 자리 아니죠. Why do they migrate? 그래서 왜 이동하냐? 그래서 그들은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들은 남쪽으로 날아간다. They fly south. 누가 뭐뭐 한다, 어떤 것 때문입니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입니까?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죠. 그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까. 그럼 because of야, because야? because겠죠.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food. enough food. 그 다음에 언제가 와야 될 차례죠? 언제? 그쵸? in이죠. 그러니까 in winter. They fly south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자, 그러면 여기에 선택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had도 답이 될 수가 당연히 있겠죠. They head south도 답이 되겠죠. They head south. They fly south. 그러니까 선택하기에선 답이 될 수 있는 거 모두 골라주셔야 됩니다. They head south. They fly south.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했었죠.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Since라든지 또는 좀 더 짧은 as도 있었죠. As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었죠. Since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씨앗과 곤충을 먹고 산다. 그러나 겨울에는 음식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산다네요. 그들은 먹고 새들을 데이는 새들 대신 벌즈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먹고 삽니다. 데이 그렇죠. 데이 피드 온 시즈 복수형 써야 되겠죠. 시즈 앤 그렇죠. 인섹트 But, 시죠? 그렇죠. 그러나, but the food disappear.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렇죠? disappears죠. fact잖아요. 그렇죠. the food is고요. the food disappears in winter. they feed on seeds and insects, but the food disappears in winter. 맞습니까? 예, feed on이라는 수거 중요했었죠. 뭐뭐를 먹고 살다, 주식으로 삼다. seeds and insects, but the food. the food는 seeds and insects 대신 왔겠죠. 씨앗이라든지 곤충은 겨울에는 사라 disappears 할 수밖에 없겠죠. the food 단수니까 disappears. 오케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겨울에 음식이 사라지는 게 이 부분의 원인이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o. 그들은 이동해야만 한다. 그렇죠. They have to migrate. 오케이. 그래서 음식을 더 쉽게 찾기 위하여 to find food more easily. 그렇죠. To find food more easily. 그러면 to find food more easily가 종종사의 명형부 중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이니까?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죠.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find food more easily. So they have to migrate in order to find food more easily. 이거 더 쉽게 찾기 위하여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철새도 있고 텃새도 있다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저 첫 번째는 모든 새들이 이동할 때 할 때 하나는 every 썼고요. 두 번째 똑같은 문장에서 every 대신에 all을 썼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문법적으로 달라지죠. 먼저 첫 번째 every를 쓴 첫 번째 문장. 그렇다면 then
모든 새가 every를 사용해서 모든 새가 이동할까요는 does every bird 그렇죠 migrate 하면 되겠죠. 예, 그럼 똑같은 문장을 or을 쓰면 then do all birds migrate. 그러니까 do they migrate하고 does he migrate 이 차이죠. Every는 단수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 All은 복수명사하고 복수 취급한다. Do they migrate? Does he? Does it migrate? 이 차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라면서 뭐라 그랬냐.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부분부정이라고 했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 부분부정은 뭐를 나타내는 말 앞에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뭘 붙인다? 그렇죠. not 붙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새들이 이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모든 새들이 이주한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새들은 이주한다가 뭐야? 모든 새들이 이주한다. All birds migrate죠. All birds migrate. 그러면 all birds migrate는 모든 새가 이주한다인데 모든 새가 이주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Not all birds migrate. 뭐 not every bird migrate 해도 됩니다. Not every bird migrate. Not all birds migrat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텃새들 중에 이동 안 하는 애들 왜 저 나무 속에 있는 곤충 찾을 수 있게 안 간다. 그래서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수용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some birds 할 필요가 없다죠? 그러면 don't have to, don't need to migrate. Some birds don't have to migrate, don't need to migrate.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죠. 뭐 need not migrate도 있는 거 아시죠? Some birds need not migrate, don't have to migrate, don't need to migrate. 왜냐하면 그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s because they can find, they can find. 씨앗이겠어요? 곤충이겠어요? They can find. 어디에 나무 속에 있는 걸까? 나무 속에 있는 씨앗이에요. 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씨앗이야. 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곤충들이야. 인색치죠. Some birds don't need to migrate as because they can find insects in the trees. 이동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부러 한 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네요? 얼마나 멀리? 그렇죠. How far죠. How far 그들은 이동합니까? Do birds travel, migrate, go, fly? 다 가능하겠죠. How far do birds travel? How far do birds migrate? How far do birds go? How far do birds fly? 뭐 내용상 다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의 위치 때문에 하나 해놨고요. 수백의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가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이동합니다. They 그렇죠. Usually move만 되죠. Move usually는 안 되죠. They usually move 수백 킬로미터. 그렇죠. Hundreds of kilometers. 그렇죠. They usually move hundreds of kilometers. 만약 200, 300이면 또 복수형 안 쓴다 했어요. 100, 200 한다 했어요. S 붙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300. 하지만 애매한 숫자일 때는 hundreds of라고 복수형 한다고 했었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멀리 가장 길게 여행하는 것 녀석들 중에 하나는 벌새다라는 표현. 그래서 one of the 그렇죠 longest travelers죠. 이거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그 다음에 is에요 are에요? 그렇죠. is the hummingbirds. 자, 이거는 단골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이거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근데 그거 꼭 여기 최상급이 있어야지만 적용되는 규칙인 것 같은데 이거 one of 뒤에 다 적용되는 one of 뒤에는 꼭 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꼭 복수라야 돼. 왜? 누구들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거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하는데 최상급 없어도 복수명사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려봤자 it이니까 it is the hummingbird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것 단골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매년마다 출제돼요 이런 것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뭐 단골 출제되는 거 보면 뭐 이거
이거 when to migrate라든지 where to go 이런 것들 의문사 플러스 투도 있는 것들 간접 의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 있다는 거 단골 출제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자제구리한 것들 많이 보입니다. 좀 그러니까 8과가 제일 시험 문제 낼게 제일 많아 문법적으로. 알겠습니까? 8과 문법 예, 들어갑니다. 본문이 들어가는데 문법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문법만 전번에 대화까지만 했어. 대화는 안 들어가는 거 대화는 빼고. 문법에 있는 아니 본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공부가 되나요? 아, 예, 그러시군요. 본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This small bird travels over 도 되고 more than 도 되죠. 뭐뭐 있으니까 over 3,200 km, over 2,300 km. 그 다음에 그렇죠. From Canada to 멕시코죠. 왜 멕시코에서 캐나다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멕시코입니까? 캐나다가 북쪽에 있고 멕시코는 남쪽에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겨울이 왔을 때는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더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 일단 from A to B 내봤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멕시코에서 캐나다냐, 캐나다에서 멕시코냐 이런 것들. 세계 지리 상식 뭐야, 캐나다가 더 북쪽에 있고 멕시카는 더 남쪽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섞어서 이렇게 내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새들은 운이 좋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을 잠깐 분석해주면 누구는 몇몇 새들은 왜 산을 넘어 오직 몇 킬로미터만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Y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운이 좋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새들은 운이 좋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들은 운이 좋다. Some birds are lucky. 그렇죠? 그럼 Y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To move죠. Some birds are lucky to move죠. Some birds are lucky to move. 오직 몇 킬로미터만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그렇죠? Some birds are lucky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각각 왜 냈는지 알겠죠? 그렇죠. Lucky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 있죠. 산을 넘어 어디 몇 킬로미터 이동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Lucky라는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Y에 대한 대답이 되면서. 그렇죠? 왜 운이 좋다.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동사적 용법이다. Luck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사적 용법이긴 한데 의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운 좋은, 어찌 운 좋은, 왜운 좋은 이동하기 때문에 운 좋은, 왜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죠, 그렇죠? 용법이다. 네, 아픈데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이라서 셀수 있는 명사의 목수형이 뭡니까? few 위에 셀수 있는 명사의 목수형,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over의 뜻은 뭐뭐 넘어의 뜻입니다. 앞에 나왔던 뭐 more than over 이거는 뭐뭐 이상 숫자 뭐뭐 이상이지만 얘는 산 넘어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또 방법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을 물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새들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do birds find their way? 하면 되겠죠. 뭐 course라는 같은 말도 나오죠. How do birds find their course? How find their way? 여기 이어지는 내용은 뭐 이제 뭐 태양을 이용한다. 뭐다 밤에는 뭐달별 별과 달 같은 이용 아니 달은 안 이용하는 얘기 안 나오고 달 별을 이용한다는 얘기 나오고 뭐 몸속에 자석이 아니 뭐 몸속에 뭐 나침반 같은 게 있어갖고 지구 자기장 이용하는 애도 있고 뭐 파도 소리 바다 냄새 뭐 이런 거쭉 나오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Usually부터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usually 누가 뭐 한다? Birds가 use 한다. 무엇을? The compass, 아 컴파스 맞으면 the sun을 그렇죠. 나침반으로서 그렇죠. As a compass 안 되겠죠. COMPASS죠. Usually birds use the sun as a compass. 여기서는 일단 as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as a compass 했듯이 나침반으로서 라는 뜻이죠. 몸으로서.
You know, laborers use the sun as a compass. 그러면 태양을 컴퍼스로 쓸수 있는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왜 태양을? 정리해 보면 태양은 시간이 다르면 위치도 달라진단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하늘에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먹고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태양이 아침 먹고 날 때는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왼쪽 편에 있어야지 내가 남쪽으로 나랑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내가 날아갈 때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해질녘에 갈 때는 태양이 내 오른쪽에 있어야 내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태양이 있다 이렇게 되죠. 태양이 있습니다. The sun is 어디에? In different places 복수형. In different places 태양이 있다. The sun is 있다란 동사로 비동사 쓸수 있는 거잘 아시죠? The sun is 어디에 할래니까 전치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places니까 in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에 있다. 뭐 in the sky는 뭐 당연한 얘기고 하늘에서 다른 장소에 있겠지. 땅에서 다른 장소에 있으면 뭐 지구 다 타버리게요. The sun is in the different places in the sky. 언제가 나오네요? 다른 시간대란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At different, 그렇죠. Times of the day. 됐습니까?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하루 종 다른 시간대에, 여기 at은 clock time이니까 at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떤 장소에 할때 in the place 이렇게 표현이죠. The sun is, 이 문장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나? 다양하게 낼 수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새들이 컴파스로서 태양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우리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했는 걸 쓰면 됩니다. 하루에 다른 시간대에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을 나침반처럼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세 문장 쭉 연결해서 문제 많이 나왔어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다가 나오죠. 그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다. They use this information.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decide죠.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죠. 어디로, 그렇죠. 뭐 fly. Where to fly는 이제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Where they should fly로 바꿔 쓸수 있죠. Birds use this information to decide where they should fly. 그들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to decide 같은 경우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To decide where to fly는 이것도 to 부정사인데 얘는 무슨 용법이다? 당연히 얘는 명사적이죠. 의문사 플러스 to는 항상 명사적이라 했습니다.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라는 것을 decide의 목적어죠. decide의 목적,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to decide it, to decide where to fly, it으로 바꿔서 쓰면 명사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대답 쓰고 듣고 싶으면 왜이 정보를 사용하니? 이번 요 덩어리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정보, 왜 이런 정보를 사용하나요?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이 disinformation에 대해서 했어요. disinformation. disinformation은 바로 앞 문장입니다. 태양이 시간이 다르면 다른 장소에 있다라는 정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태양이 진 다음에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진 다음에는 after the sun set 쓰면 안 되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set죠. After the sunset. 영어에 짜증나는 이 규칙. After the sunset. 그들은 사용한다. They use the stars.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몇몇 새들이 이용한다. 지구의 자기장을.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새들이 이용합니다. Some birds use. 그렇죠.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마그네틱 FIELD죠. Some birds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뭐 필드에 대해서 어휘 문제 가끔 내기도 합니다. 필드가 들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영역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Some birds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요 문장 연달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구조를 보고 some 뭐뭐뭐 구조라고 합니다. some 뭐뭐뭐 구조. 이거를 그림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그림으로 우리가 어떤 이해해보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할때 지금 주로 이 구조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반에서 뭐, 좋아하는 과일 설문조사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었죠. 비유로서.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할 때, some,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 뭐였더라? 그렇죠. others였어. others. some, others 구조로 했습니다. some, others. 언어도 하면 안 돼요. some,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고요.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라면 어떤 한정된 단체 내에서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고 나머진 다 이래요 할 때는 이게 썸이랬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전체를 얘기할 때는 그냥 other가 아니고 the other, 뭐 the other나 the others라 했습니다. 얘를 붙여야 되는 이유, 나머지 전체를 다 얘기하고 더 얘기할 거안 남았다는 더의 느낌이 됐어.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얘기 안한거 있다 했죠. 뭐 그러니까 얘기 안한거또 얘기 안한게 남아 있다라는 느낌일 때는 some others. 이런 애들도 있고 나머지는 몽땅 다 잃었습니다 할 때는 the others. 또 그림으로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뭐 과일 두 개만 가지고 설문조사했다 그러면 뭐뭐 뭐 체크 표시해라,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A에 표시하고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은 B에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요렇게 하겠죠. 요걸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사과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바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밖에 없는 거야? 사과 아니면 바나나밖에 없잖아. 그럴 때는 some students like apples, the others like bananas 그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설문조사를 이렇게 오픈해 놨어. 뭐 여러분들 쓰뭐 그냥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 쓰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둘 중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애들은 뭐 얼토당토하게 나는 용과가 맛있더라고 이러면서, 내가 필리핀 가서 먹어봤는데 용과가 많이, 용과 막 쓰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중에 학생들이 많은 아주 다양한 과일을 얘기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두개 얘기하고 뭐 나머지는 뭐 소수 의견이니까 얘기 안 하겠다라는 느낌은 뭐다? Some others라는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에 some others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가 전부 다 길, 뭐 찾는 방법은 이 책이 한정된 공간 속에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 얘기 못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쓰지 않는다. Some others이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사용합니다. Others use 바다의 냄새죠. 그러니까 뭐더 그렇죠. 더 smell of the sea. 코가 후각이 발달된 애들이죠. Others use the smell of the sea or the sound of 그렇죠. Waves. Wave 셀수 있으니까 sound of waves. 파도 틀이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가이드로 써니까 뭐다? as a guide. 아까 as a compass 할때 같은 거죠. 뭐뭐로, as가 뭐뭐로서란 뜻이 있다. some, 전체적으로 some others 구조입니다. some birds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others use the smell of the sea or the sound of waves as a guid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놀랍게도는 사실 할수 있는 게 많죠. s로 시작하는 거였다면 뭐 surprisingly, surprisingly. A로 시작한다면 amazingly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W로 시작한다면 wonderfully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amazingly가 사용됐죠. amazingly 쓸줄 몰라서 칠판만 쳐다보고 있죠. 오, 잘했습니다. amazingly. 놀랍게도 대부분의 새들은 매년 같은 경로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새들은 따라간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문장이. 그래서 대부분의 새들은 따라갑니다. Most birds follow. 그렇죠? Most birds follow. 같은 코스를 더 그렇죠? The same course, the same route, the same way. 매년마다 year after year. Year after year. 문장 정리하면 amazingly, most birds follow the same course year after year.
근데 여기 나와 있는 year after year는 같은 말이 뭐다? Every year. 그렇죠. Every year. Each year죠. Amazingly, most birds follow the same course year after year. Every year. Each year. 됐습니까? 각각 왜 선생님이 이렇게 고르라고 했는지. Almost는 거의죠. 거의. Almost는 부사이기 때문에 birds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라는 형용사, 얘는 almost는 부사고 most는 형용사니까 얘를 꾸며줄 수 있는 almost가 아닌 most를 골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ome of가 나왔죠. 여기 가만보면 some of, 뭐 some of든 some이든 뒤에 셀 수 있다면 그렇죠, 복수가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what is야, what are야. 그렇죠. What are some of the dangers죠.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What are they죠. 정리하면 What are they. 그것들 뭐냐고 묻는 거죠.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그 다음에 누구의, 자 여기 있죠.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위험 요소는 무엇입니까?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이랬는데, 여기 가만, 여기 해석되는 거 가만 보면 이동하는 새들에게 위험 요소 이렇게 되죠. 여기가 some of the dangers고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 그럼 다시 돌아 영어로 가서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뭐예요? Migrating birds죠.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migrating birds? 자, 첫째 유형은 to 뒤에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되겠습니까? 이 to는 to부, 이렇게 to 부정사 to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해지는, 그렇죠, 전치사의 to죠. 그렇죠. 이동하는 새들에게.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다라는 거? 전치사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 이 마이그레이팅에다가 밑줄 딱 꺼놓고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시키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수업 다 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팅은 뭐를 꾸며주는? 버즈를 꾸며주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 뭐뭐 하고 있는이다. 이동하는 새들에게. 그러니까 마이그레이팅 버즈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목적격이니까 them이죠. 그러니까 to them인 거야. to them. 그들에게 위험 요소가 뭡니까?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them? 다음, what's the matter with you? 독서 시간. 저쪽 가서 공부해. 똑같다. 그럼 좀 이따 부르면 와. 별로 안 걸릴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정리하면 to는 전치사의 to다. to them 만들려고 왔다. migrating and birds를 꾸며주는 형 뭐야, 현재 분사다. 그러니까 to migrate, 뭐, to migrate, to 뒤에 동사 원형 많잖아요. 저 입에 차차 붙는데 그게 아니고 to migrating birds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동하는 새들에게 위험 요소는 뭔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수동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잡다가 캐치인데 잡는 게 아니고 붙들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팩트이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몇몇 새들은 잡힙니다 이렇게 되죠. 몇몇 새들은 잡힙니다. Some birds are caught. 어디에? In storms. 그죠? In storms. Some birds are caught in storms. 그리고 이제 얘들이 경로로부터 쫓겨남 당하죠. 그렇죠? And are 발음은 드리븐이죠. 드리븐 of the course. 그러니까 드라이브 오프가 그 쫓아내답니다. 드라이브 오프가 쫓아내는데 애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쫓겨나는 거죠. 드리븐 오프. Some birds are, 자, 이 문장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 없습니다. Some birds are caught in storms and 그 다음에 is가 아니죠. 여기에 some birds가 계속 they로서 여기 숨어 있으니까 they is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They are driven off the cours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얘들이 또 사냥하는 게 아니고 또 당하네요. 가끔씩 sometime 그들은 사냥당한다. They are hunted. 누구누구에 의하여죠? 누구에 의해서? By other animals. 그렇죠? Sometimes they are hunted. They는
그 이동하는 새들이 죠 migrating birds 되지만 so sometimes migrating birds are hunted by other animals. 내용 파악은 이동하는 새들에게 첫 번째 위험 요소는 폭풍이고 두 번째는 다른 동물에 의해서 포식자에 의한 사냥. 근데 제 위험 요소는 인간이라는 얘기가 이어지죠. 그렇지만 however죠, 그렇죠. However 읽기 같은 것에서 however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될 때 보통 however가 많이 나오죠. H-O-W-E-V-E-R 네, R처럼 보이네요. however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되죠. 오케이.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보입니다. 또 우리가 또 누구누구에게가 보이죠. 누구누구에게 위험요소. 또 여기서 보면 이동하는 새들에게 위험요소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요 에게 여기도 아까 나왔던 누구누구에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치사 뭘 씁니까? 이거 전부 다 전치사 2를 쓰죠. 전치사 2지 투부정사 2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영어 문장 가보겠습니다. However, human 그렇죠, 복수형이죠. Activities A-C-T-I-V-I-T-E-S Human activities are However, human A-C-T-I-V-I-T-I-E-S 이 중이더라. activities 정도 써야죠. Human activities are the one danger to 그렇죠 migrating birds. 아까랑 똑같습니다. To them이죠. 또 이동하는 새들에게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닌 그리고 또 to 뒤에 migrating은 그러면 당연히 전치사의 to 뒤에 왔으니까 동명사겠구나. 이건 또 안 됩니다. 그니까 투의 목 전치사 투의 목적어는 birds인 거고 이 birds를 꾸며주려는 형용사를 하나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어떤 새들 이동하는 새들에게 첫 번째 위험입니다.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 to migrating birds.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사기 치려고 딱 나온 문장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바로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습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그렇죠.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그 다음에 인간들 때문에 because of people도 되고 그렇죠. Due to people, on account of people, owing to people. 그러니까 자, disappear의 뜻이 뭐예요? Disappear. 사라지다. 그렇죠. 사라지다죠. 그럼 wetlands가 disappear를 해요. Disappear를 당해요. 하죠. 그렇죠. 수동태가 아니죠. 이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죠. 됐습니까? 이거 맨날 매년마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렇죠. 이거 매년마다 사기 당하는 애들이 나오고 사기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경찰한테 찾아갔고 그렇죠. 우리 학교 선생님 나한테 사기 쳤다고 막 암만 얘기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럼 경찰 아저씨가 꿈막 때리면서 뭐라고 했어? 공부 좀 하지 자식아 되겠죠. 그 사기 사건 접수해 주겠어요? 응? 학교 선생님한테 사기 당했다고 했는데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연달아서 이거 보면 여기서부터 잡아보면 Some birds are caught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hey are hunted도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다 갑자기 이제 보니까 이거 Disappeared 할 것 같죠.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사기꾼들 드시드시한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많은 새들이 살 장소를, 뭐, 겨울철에 살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새들이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Many birds are losing places to live in order to live.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겨울에 in winter. Many birds are losing places to live in winter. 자, in order to live는 왜 안 됩니까? 이 투부정 그렇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이거?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지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in order to live가 된다라고 치면 뜻이 이상해져. 뭔 뜻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많은 새들이 뭐를 잃어버리고 있다?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다.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어? 겨울에 살기 위해서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다. 말이 됩니까? 살기 위해서 장소를 잃어버리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투부정사에 의해서 무슨 조건이다?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기 위한 장소, 살기 위한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버리고 있다가 아니고 살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답니다. 투부정사 형사적 공개하게 돼서 그렇습니까? 얘는 부사적 법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 불빛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죠. 그렇죠? 이게 원인이죠. 그럼 이게 뭐 도시의 불빛이 뭐 이게 너무 밝은 게 원인이 된다면 결과가 올라면 당연히 so. 그렇죠?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 새들이 나오네요. So, 그렇죠. Migrating, moving, traveling, 뭐 가능하겠죠. 본문은 migrating입니다.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가 되는 거죠.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So,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자, 이거 가만 보면 너무 밝은 거야. 충분히 밝은 거야. 너무 밝은 거야. 그렇죠. 소대도 되죠. 그래서 city lights are sometimes so bright. 그래서 that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 이것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투투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주절의 주어는 city light고 종속절의 주어는 migrating birds이기 때문에 얘를 투투 요구할 때 얘를 뭐로 만들어 버린다. 누구로서는 뭐 하기에 바뀌겠죠. 그렇죠? 얘를 누구로서는으로 바꾸는 문법을 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인위상의 주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여기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 City lights are sometimes too bright for migrating birds. 여기서부터 to find their way라고 생각해요. 이해됩니까? To find their way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뭔가 to find를 골라야 되겠죠. 같은 의미를 만들려면. To 용법을 써서 같은 의미를 하려면 city lights are sometimes so, too bright. 너무 밝아. 누구로서 for my making world. 뭐 하기에 to find their way 하기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 사냥당하는 거죠. 이건 또 사냥당합니다. 이번에는 당해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또한 사냥당한다. Many birds are also hunted for food or sport. 단수형입니다. Many birds are also hunted for food and food or sport. 오케이. 여러분 본문이 좀 길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주 전입니다. 그쵸? 몇주 전에, a few weeks ago.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셀 복수형 온다라는 거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a few weeks ag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쵸. 과거의 when이죠. 그러니까 I visited, 이딴 거못 오죠. cook인데 어떻게 덩어리랑 같이 씁니까? I visited the wetland겠죠, 이제? I visited the wetland. 누구랑 같이? With my father.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and saw a lot of birds.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죠, 전부 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되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되돌아갔을 때, 그렇죠. When I went back yesterday, 사진 찍기 위하여, 그렇죠. To take photos.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In order to죠, 이거. 예? 아니요, before you, 그러니까 본문 중에 before you read. 그러니까, when I went back yesterday to take photos. 당연히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니까 I, 그렇죠? Didn't see many birds. 많은 새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my dad said. 뭐 대부분의 새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Most of the birds죠. 됐습니까?
most birds 하든지 most of the birds. 어쨌든 여기 birds를 꾸며야 하니까 부사가 아닌 뭐가 되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겠다. almost는 부사입니다. 뭐 almost를 써서 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almost all of the birds 이건 같은 뜻일 수 있겠죠. all은 형용사니까 birds. most of the birds 대부분의 새들이 disappearing이야, disappeared야, disappearing. disappeared죠. 이번엔 왜 disappeared인가? 두 번째죠. 그러니까 disappear 갖고 싶은 분들 얘기 딱 끝이니까. 그러니까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여기는 많은 새, 대부분의 새들이 뭐 했다? 두 번째 녀석이죠, 이번엔. 이래서 맞죠. 얘네들이 여기야 disappearing 사라지고 이게 두 번째 녀석이야. 사라졌었다야. 자, 그래서 그들은 이동했었다죠. 이런 거에 상이 안 나가겠지. They migrated죠. 이동했다. 계속 두 번째 소리죠. 그렇죠? 어디로가 나왔네요? 더 따뜻한 장소로니까 They migrated 뭐 to a warmer place겠죠. They migrated to a warmer place. Where에 대한 대답을 끌고 있죠. 더 따뜻한 장소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니까 또 to spend winter there. 2가 두번 쓰였지만 각각 다른 투죠. 전치사의 2와 투 부정사의 투고 그리고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사의 거.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they migrated to a warm place to spend winter there. 그럼 focus on language로 갑니다. 이번에는 다의어죠. 그렇죠. 얼굴이었는데, 이게 얼굴이었는데, 이게 대가리였는데, 이게 등이었는데, 뭐, 아, 뒤였는데, 딴 뜻이 되는 거. 그래서 베키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헤디드죠. 시제 과거니까. 베키, 헤디드. 뭐? toward the door죠. 베키 헤디드 toward the door. 뭐, 띵동 하고 소리 지르는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When she opened The door, she saw the back of a tall man. 뭐 when 대신에 as도 되고 뭐할 때니까 as는 because가 될 때도 있고 when이 될 때도 있죠. As she opened the door, she saw the back. back은 뒤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등. 신체 부위도 된다. back이 head가 신체 부위인 줄 알았더니 동사로서 된다. 그래서 she turned slowly and faced her. 그렇죠? face가 얼굴 말고 마주하다, 직면하다,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다. He turned slowly and faced her. 그래서 그의 정체? He was her uncle Fred.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건네주는 거죠. 건네줄 때뭘 쓰니까? 그러니까 건네줄 때, 그렇죠. 그래서 과거니까 he handed 썼죠, 본문에. He gave인데, gave 대신에 handed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He handed, what이 먼저 나오네요. 직접 목적 먼저 나왔으니까 간접 목적은 전치사를 달아야 되겠죠. He handed a present to her. gave와 같은 말, to 쓰겠죠. He handed a present to her and said, Happy birthday. 얘는 왜 잘렸지? 네, 그래서 this is 뭐 없네요. this is the movie to 비교하는 거. 이것은 빨간 목, 뭐 벌새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녀석이 북아메리카에 산다는 것은 팩트니까 무슨 시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it lives죠. it lives. 그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야 되는데 넓으니까 in North America. it lives in North America. 붉은 목 벌새가 사는 장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길이는 약 9cm고 그리고 무게는 약 3g이다, 3g이다라는 표현은 it is about around 9cm 길이니까 long. 그렇죠? 전번에 네가 얘한테 9cm 넣었었어. 이번에 네가 틀렸네. long이죠, long. it is about 9cm long. and 이거 중요하고 여러분 많이 틀렸는데 이제 알아야죠. and 동사죠. 그렇죠? 근데 way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ways죠. 동사는 동사 그 ways about is land. It is about 9cm long and ways about 3 lands. 그래서 신체적 physical
캐릭터리스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특징이니까 물리적 특징이죠. 아, 그 다음에 그것은 먹는다. It eats. 셀 수 없는 녀석이니까 It eats honey from flowers. 자, honey는 인섹트로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honey를 먹고 그 다음 뭐도 먹는다? 인섹트도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honey from flowers and insects가 꽃과 곤충으로부터 나오는 꿀이 아니고요. 꽃에서 나오는 꿀과 곤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에가 나왔네요. 겨울에 in winter 이 녀석을 이동한다. It migrates 하면 되겠죠. Migrate. Winter it migrates. 그다음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이동하는 장소가 나와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동한다. It travels 3200km 이상. More than 3200km from to, from A to B 있고, 장소는 캐나다에서 더 남쪽인 멕시코로 from Canada to Mexico. 어떤 새들은 이동합니다 라고 하죠. 어떤 새들은 이동합니다. Some birds migrate. Where? Because as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당연히 그렇죠. Some birds migrate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그럼 뭐 some birds migrate to find food in winter 라고 해도 되겠네요. 겨울에 음식을 찾기 위하여 라고 해도 되겠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한다고 되고, 또는 다른 장소에 가서 음식을 찾기 위하여. Some birds migrate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They know. 무엇, 언제 이주해야 할지. 그렇죠. When they should migrate and. 그렇죠. Where they should go. 예? 알아차렸으니 다행이네요. They know when to migrate and where to go. 여기에 go to 해선 안 되는 이유는 where가 얘기하죠. 내 안에 뭐 있다. to가 들어있죠.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고, I go to school이란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고, what do you go입니까? where do you go입니까? Where do you go? 그렇죠. where do you go죠. 그러니까 얘 안에 들어있는데 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hey should go. 그 다음에 이제 길 찾는 방법을 나오죠. 그들은 사용한다. They use 뭐 또는 뭐를 The sun or stars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하기 위하여? To find their way in order to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하기 위하여 의도니까 sun과 stars를 use하는 이유. Why do they use the sun or stars? To find their way in order to find their way. 자, 또 다른 도구 나오죠. 그들은 또한 사용한다. They also use 무엇을?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or the sound of which wave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동하는 동안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 오케이, while을 고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while they migrate죠. While they migrate. 왜? while은 접속사니까 주어동사죠.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답이 될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 됩니까? 그렇죠. during migration 되죠. during migration while they migrate. 예? 본문은 during migration이죠. during migration 둘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while they migrate 또는 during migration. 오케이, 새들이 직면하죠. birds fact니까 시제가 현재. 그렇죠. face many 왼쪽이면 오른쪽입니까? 그렇죠. dangerous 명사가 와야지 형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죠. face의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 와야겠죠. many dangerous. 오케이, 그래서 오직 대략 절반 정도의 only about 그렇죠. half of the 어떤 birds 그렇죠. migrating birds 안만 길어봤자 they return in spring. 그렇죠. 봄에 되지 말아요. only about 자 그럼 only가 되면 just 되겠네요. just about 그렇습니까? 꼴랑 절반 정도만 오직 절반 정도만 just about half of the migrating birds they
only about half of the writing of the day becom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쭉 연습하시면 최고로 좋고요. 각각 왜 되어 있고 여기에 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또 ing 같은 경우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물을 드리면 되겠죠. 어, 그럼 사양합니까? 뭐야? 왜 교과서 저거 달라? 조성기 맞는데, 이게? 검색. 가르치시면 안 돼. 선생님이 어떻게 안 된 말이야. 조성기 맞는데? 이거 바뀐 교과서 되어 있네? 천재균인가? 아 맞네, 천재균이구나. 선물 드리려. 아 괜찮아. 아, 나도 괜찮아. 괜찮으면 그거 그래. 예? 뭐요? 아 100점 맞으면 뭐 준다고? 아 하원 안 나와도 되냐고? 글쎄다, 그럴 것 같아. 학원 짤 수 있는 쿠폰. 학원 짤 수 있는 쿠폰이다. 진짜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부터 공부합니다. 나중에 줄 거니까. 그거부터 할 수 있도록.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응? 이제 6시 16분이야. 자, 예, 선조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하시죠. 예, 여기서 한 명씩 옵니다, 저희들. 오케이. 그래서 농담의 비밀도. 러시크리스 오브 족스도. 아, 뭐,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농담을 하면서 크게 듣는 것을 즐긴다 이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잘라 이 문장이 첫 문장부터 좀 중요한데요. 누구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농담을 하면 크게 웃는 것, 그러니까 크게 웃는 것도 즐기고 농담하는 것도 즐기는 거죠. 그렇죠? 농담을 하는 것도 즐기고 크게 웃는 것도 즐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담하다도 농담하는 것 돼야 되고 크게 웃다도 크게 웃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즐기다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가볼까요? 메리 피플. 굿.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 메이킹 동명사다, 래핑 뭐다 동명사다, 왜 둘 다 인조이의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make jokes가 농담을 하답니다. 근데 농담하다 즐기다가 아니고 농담하다를 농담하는 것 돼야 되는데 재수없게 enjoy의 목적어니까 to rap, to make가 아니고 making 되는 거고요. laugh out loud가 크게 웃다인데 얘도 크게 웃는 거 하려니까 to laugh out loud와 laughing out loud 두 가지가 되지만 want가 아니고 enjoy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첫 문장에서는 enjoy의 목적어에 대한 얘기. 근데 그 목적어가 둘 다 동사였고 둘 다 ing 형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농담들은 왜 웃길까? 비결은 뭘까? 이러고 있습니다. 농담은 왜 웃길까요? Why are jokes funny? 그렇죠. Why are jokes funny? Hey, what are the secrets죠? What are the secrets of jokes? 선생님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what is the secret 하든지 what are the secrets 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secret 한 개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복수일 것 같아요. What are the secrets of the jokes? 됐습니까? OK.
그래서 일단 funny가 형용사니까 funny라는 녀석을 동사 만들어주면서 비동사인데 jokes가 they니까 they are. Why are they funny? 그것들 왜 웃겨? What are the secrets of jokes? 됐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하고 뭐하자 읽어보자 라고 제안하고 또 뭐 해보자 알아보자 라고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죠. 이번엔 아까는 두 가지를 즐겼고 이번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Let's read some jokes and find out이죠. 여기 and하고 find 사이에 똑같이 let's가 생겼었고 let's는 뭐 해주린 말이고 그렇죠. Let us 해주린 말인데 let이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let's read고 let's find out입니다. 오케이, 내용상 농담이 몇 개 나올 것 같고 그 속에 농담 속에 숨어있는 저 이게 왜 웃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저 농담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죠. 농담을 설명하기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농담입니다. 그래서 티처가 어떤 여학생한테 You missed school.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문법은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Tag question. 그럼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동사 사용됐으니까 이 안에 뭐 있다? 이 안에 not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안에 did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 안에 일반 동사의 과거니까 did가 들어있으니까 did에다 not 붙여서 뭐 쓴다? Didn't you miss it이죠. 생략된 말. Didn't you miss it?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빼먹었다로 쓰인 거죠. 선생은 you missed school yes. 너 어제 학교 빼먹었었지 didn't you? 빼먹지 않았었냐? 근데 학생은 얘를 뭐로 이해했다? 너 어제 학교 그리웠었지로 이해하고 뭐라 그래요? Not very much. Not very much. Not very much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I didn't miss school very much죠. 나는 그 학교가 그렇게 그립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죠. Not very much. I didn't miss school. 그래서 여기는 not very much. Miss school은 앞에서 선생이 다 얘기했는 부분이니까 생략해버린 거죠. 오케이. 많이 그립지는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농담을. 그래서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무엇을? That this cartoon is funny. 그렇죠. Do you think that this cartoon is funny? 너는 생각하니 이 만화가 웃기다라 는 것을. 그럼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If not, unless 였죠. If not, unless you 그렇죠. You missed the two meanings of the word miss. 그러니까 miss의 또 다른 뜻을 또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다 이걸로 됐습니까? 뭔가를 깨닫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Didn't realize로 쓰였죠. You didn't realize. 또는 뭐 You didn't know의 뜻으로 쓰인 거죠. 이번엔 You didn't know. 너 몰랐던 거야. The two meanings of the word miss. 그러니까 사실은 two meanings라고 하는데 그 이녀석 때문에 three meanings가 된 거죠. 그렇죠. 안 온 거 not come 됐습니까? 제일 먼저 선생은 not come으로 썼죠. 그래서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근데 얘는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선 몰랐었다 깨닫지 못했다 놓쳤다 이걸로 쓰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말 먼저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자 이거 뻔하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 그렇죠?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가 이거 됐으니까 이거 최근에 배운 그거 쓰는 거죠. 좀 긴 게 어떤 시 되는 거 누군가 그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데이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도록 뭐한다 만들다가 보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로 임명합니다. 실제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임명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도 있고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도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Some words. 잠깐 좀 따라갑시다. To different meanings. 이렇게 make us laugh. 그렇죠. 그러니까 some words that have two meanings, two different meanings can make us laugh.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y can make us laugh. 그것들이 우리를
그 다음에 make 목적어. 우리가 레프를 하는 거야. 우리 us가 레프를 하는 거야. us가 레프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레프를 당하는 거죠. 레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웃다를 당하면 뭐 하다죠. 우리가 웃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능동이죠. 그러니까 랩드가 아니죠. 됐습니까? Make a laugh. So we laugh죠. So we laugh. 그래서 우리가 웃는다죠. 얘가 이걸 하는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라 이겁니다. 오케이. 이 댄스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 한꺼번에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였습니까?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Some words with two different meanings 할 수 있었죠. Some words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디서 만화 속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n the cartoon, the teacher is saying, You. 그렇죠. 미스의 첫 번째 의미, don't come to, not come to란 말이죠. 시제 과거니까, you didn't come to school. 미스의 첫 번째 영용품입니다. 미스 누의 첫 번째 의미,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두 번째 영용품이 여기 나오죠. The girl gets it. 그거 get it, get the miss의 meaning이죠. is은 the meaning of the miss죠. 그거 get the meaning of the miss as you felt sad. 두 번째 영역입니다. feel sad because couldn't come이죠. feel sad because 주어 can't come. 누가 뭔가 그리워하다, 만나지 못해서 슬퍼하다 이 뜻도 있다. feel sad. because가 된다면 당연히 as 되고 because of는 안 되겠죠. because of 어떤 것? as you couldn't come to school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웃기, 아,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는 표현. now. read it again. 'Don't you think it's funny?' 대신 생략할 수 있죠. 'Don't you think it's funny?'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 웃긴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당연한 반응이 아닌, 또 기대하지 않은 어떤 반응,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반응을 했을 때의 웃긴 상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손님이 뭐라 그래요? 웨이터 보고. Your finger가 is, 있다. 어디에? In my suit. 그랬더니 웨이터가 오케이. I'm sorry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don't worry가 뭐다? Don't worry가 바로 기대치 않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대부분 영어로 이렇게 나와있죠. 기대치 않은 응답. 좀 이따 할 거지만 기대치 않은 응답이 위에 만화에서 기대치 않은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Don't worry, the soup isn't hot. 이 부분이죠. 뭐 이게 아니고 I'm sorry, I will change your soup immediately. 뭐 이렇게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Don't worry, the soup isn't hot. 걱정 마세요. 안 뜨거워요. 손가락 안 다쳤어요. 화상 안 입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괜찮겠니죠. 그것은 괜찮겠니네요. 그것은 괜찮겠니. 만약 웨이터가 그의 손가락을 너의 스프에 넣는다면 이란 문장이죠. 그래서 괜찮겠니. 그렇죠. Would it be okay? 오케이. Would it be okay if a waiter put his finger in your soup? 오케이. 자, 그래서 would it be okay if 입니다.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괜찮겠니? 라는 이 패턴 용어죠. Would it be okay if I hit you? Would it be okay if I said bad things about you? 뭐 이런 거. 너 욕하면 괜찮겠니? 내가 너 때려도 되겠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허락받고 싶을 때 would it be okay? 쓸 수 있습니다. 근데 put, 웨이터는 힌데 왜 push이에요? put가 아니고 push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위대 과거형이죠. 사실은 이거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나중에 배운 문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얘랑 얘랑 뭘 이루고 있다, 시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Would it be okay? Will it be okay가 아니잖아요. Would it be okay if a waiter put? 이 put은 그러니까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녀석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좀 형편없는 서비스라고. 이 부분. 오케이. Most people would think it was bad service. 그쵸? 왜 was일까요? 그렇습니까? Most people would think it was bad servic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waiter. 그렇죠. ought to 하고 같은 말이 should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유형입니다. 선생님이 만든 것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예의 동의어입니다. ought to 하고 should 하고 똑같은 말이죠. The waiter ought to say sorry to the woman. ought to say sorry, should say sorry to the woman. 해야만 한다 할 때 should는 ought to 하고 같고 must는 have to 하고 같죠. 예, 여기 해석은 다 없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뭐 however he 그렇죠. Well, his finger being in the soup. 자, being 이거 강조했습니다. 아, 그의 손가락이 소파 안에 있는 것 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s, was 고르란 건 thought하고 시제 일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However he thought she was worried about his finger being in the soup. 수프 안에 있는 것 being 때문에 출제 빈도 없습니다. 왜냐? about의 목이 때문에 about의 그렇죠. about의 목, about이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는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동사 같은 경우 동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경우에 그쵸? How about to meet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야?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To be가 아니고 be도 아니고 being이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문장입니다. Sometimes unexpected answers can make situations funny. 자, 일단 여기 unexpected, unexpected가 뭘까? 기대하지 않다라는 동사죠. 그쵸? 기대하지 않는다는 동사야, unexpected. 그러면 answers가 unexpected를 해요, unexpected를 당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he answer was unexpected야, the answer was unexpecting이야. 아이 워즈 언익스펙팅이야. 아이 워즈 언익스펙티드야. 자, 언익스펙트의 뜻이 뭐라고? 기대하지 않다죠. 그렇죠? 그러면 언익스펙트 앞에 올 수 있는 건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렇죠. 그러면 answers는 언익스펙트를 해요, 언익스펙트를 당해요? 당하죠. 그러니까 unexpecting answers가 아니고 뭐다? unexpected answers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unexpected의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exciting games 하잖아. 그렇죠? interesting answers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answers를 꾸며주는 애들이 ing가 대부분이었어. 왜냐? interest는 흥미를 느끼게 하다니까. 그렇죠? 그럼 흥미를 느끼게 하는 대답 interesting answers겠지. 근데 unexpecting이 아니고 왜 도대체 unexpected냐? 뜻이 unexpected의 뜻이 뭐 하지 않다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다지. 그러면 excite나 interest는 어떤 대답이 interest를 하게 해, interest를 느껴, answer가 대답은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가지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ing를 쓰는 거야. 걔들은 뭐 exciting answers, interesting answers, boring answers. 근데 unexpected는 기대하지 않다야. 그러면 answers가 unexpected를 하는 거야. I unexpected her야. The answer unexpected her야.
I unexpected her. 난 그녀의 모든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nexpected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죠. The games excite me. 그 게임즈가 뭐 한다? excite는 한다. 근데 the answers unexpected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the answers unexpected 하면 누가 뭐 하잔다? 대답이 기대를 대답이 뭐 사람도 아닌데 기대를 하고 말고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당해야 되는 거잖아. unexpected를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unexpected answers란 말이야. 그래서 기대 당하지 않는 기대 사람들에 의하여 기대 받지 않았던 대답들. Sometimes unexpected. 뭐 그거는 이해하라고 한 거고요. 더 뭐 이거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unexpected answers 하면 이상하죠. unexpected answers죠. 네,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Unexpected answers weak에서 unexpected answers는 don't worry, the soup isn't hot가 바로 unexpected answers의 예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make a 오형식에서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the situations are funny죠. the situation 이거 가지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어하고 이거를 중간에 비동사랑 뭐 이거 동사처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situations can be funny because of unexpected answers. 이렇게 문장 이 문장에는 똑같은 게 상황이 우스워질 수도 있다. situations can be funny 누구 때문에? Because of unexpected answers. 해도 이 문장하고 똑같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농담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X를 찾을 수 있겠니? 그죠? 그렇죠? 그래서? Find X. 그렇죠. Who can find X?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예요? 저요. 그렇죠. 이건 난 잘 모르겠어, 이게. 뭐, 만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뭔 이해되죠? 까먹었습니다. 요즘 머리가 아프죠, 제가. 네, 넘어가고요. 바쁘니까. 때때로 아이들은 자, 이거 보이죠? 중요한 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생각이죠? 또 어떤 생각? 귀여운 생각이죠? 또 어떤 생각? 단순한 생각을 꾸며주는 말이 막 있네요. 이 문장은 간단하게 하면 때때로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네요. 그쵸? 그걸 이렇게 쫙 늘어놓은 거죠. 아이들은.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이란 말은 사람들을 웃게 한다로부터 왔죠. 그니까, 그래서 원어님은 sometimes, 누가 뭐 한다? kids have. 아이들 갖고 있죠. 무엇을? simple. 그렇죠. simple하고 같은 말이 바로 뭐다? black. 단순한. simple. black.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써야 될 건 뭐겠어요? that 또는 which죠. which can make people laugh. 그렇죠. which can make 합니다. 목적어죠.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렇죠. sometimes kids have cute and flat simple thoughts that can make people laugh. 이 문장 당연히 출제 되겠죠. 모두 들어있고 모두 들어있냐 관계사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도 들어있죠. make a 동사원도 보이고 that can make 사역동사가 들어있는게 관계사절이 됐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웃게 만들다 해서 단어 떨어져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 뭐 그 남자아이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look at the boy's answer. Did you do? Like so, did you do anything like that? Look at the boy's answer. Did you do anything like that? So, 저런 비슷한 일. When you were young, 젊었을 때.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As you were young. As가 time에 as가 있다 했죠. 이제 자신 있어졌나요? 다 이제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네 번째 농담입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뭐 해라? Wake up. Be. The only bird that feels the warm. Okay, 그랬더니 아들이. Yes, I will. Yes,
know. But the only word is also, it can buy the only thing. So, 자, 아들이 하는 이 말은 당연히 출제 빈도가 높겠죠. 출제 빈도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수동태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It is also eaten by 그렇습니까? It is also eaten by 또한 잡아먹힘 당한다. 그러면 the early bird로 주어를 바꾸면 But the early bird eats the early worm. also를 거기 넣으면 나오죠. The early bird also eats the early worm. 그렇습니까? I know 한 이유는 I see는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나 벌써 알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나도 알거든 그런 말 안 해도 잔소리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왜 큰 웃음을 위해 무엇을 잘 알려진 속담들을 뭐 할 수가 있다? 변형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다운 프로버브즈 for a big laugh. 자, 그래서 well known 뭔 뜻이고 잘 알려진 이거 같은 말은 famous. People can change famous. 자, 그 다음에 proverbs 무슨 뜻이고 속담들 같은 말은 sayings, maxims 그렇습니까? big laugh. 공유하라 했습니다. 이것들 famous maxims, famous proverbs, well-known proverbs for big lab. 어떤 것 때문에죠? 어떤 것 때문에? for a big lab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why라고 했고요. a big lab이라고 대답은 what이죠. 이것만 빠져나온 what 합쳐 why? Why do they change well-known proverbs? 왜 바꾸는데 속담을 for a big lab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단순히 과거에만 배운 것도 아니고 현재 배운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웠으니까 이런 시제를 쓴 거죠. 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다. You have learned. 그렇죠? That proverb is to teach you lessons. You've learned. That proverb is to teach you lessons. Teach A, B죠 이거? 그렇죠? You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죠. 그럼 teaches, proverbs teach lessons to you죠. 그렇죠? For you 아니라 했습니다. Proverbs teach lessons to you. 중1 때 했던 수여동사 전치사 사용식으로 참여수로 바꿨을 때 전치사 뭐 들어가냐? teach의 경우에 가르치는 거 쉽다 그랬죠. Proverbs teach lessons to you. teach 뒤에 목적어 두 개의 위치만 바뀌면 되죠. Proverbs가 뭐 한다? teach 한다. 무엇을? lessons를. 누구에게? to you에게. 지금 사용식, 설명식 할 때 어느 부분 위치 바뀌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지충인 거죠. 진지충들은 요까지 하고 끝나죠. 진지충들은 그냥, 이 속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속담을 배웠어. 이렇게 한대. 근데 좀 장난꾸러기들은 아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이런 우스운 뜻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 좋은 애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however 나는 좀 맞춰주세요 늘. however 자, unexpected answers였죠. 이번엔 뭐가 나옵니까? twisted 그러니까 unexpected answers처럼 twisted proverbs. twisted proverbs can 그렇죠? make you see help you enjoy what? it more. 자, 쉬운 문제 나올만한 문장으로 보이죠?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 아까 했던 twisted, unexpected, twist 뭐 하답니까? 변형하다. 그러면 속담이 변형합니까? 변형 당했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쉽죠. 아까보다 조금 더 단어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한 거니까 ed형이죠. ing형. twisting proverbs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 make a 동사원형. 얘는 안 되겠죠. 너로 하여금 보도록 만든다. 자, 그 다음에 in a different way인데요. 이거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다가 in a different way의 뜻이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죠. 그러면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다르게 해도 되겠죠. 그럼 in a different wa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그렇죠. differently죠. 그렇습니까? see life differently. 그 다음에 help in you. 잘못 생각하고 있죠. 변환된 속담은 뭐 해준다? 너로 하여금 인생을 다른 식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변형된 속담은 뭐 해준다? 도와줄 수가 있다죠. 그러니까 변환된 속담들이 뭐 할 수 있고, 너로 하여금 만들 수 있고, 또 뭐 해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and하고 help 사이에 뭐가 생겼댔으니까 proverbs can help가 생겼댔으니까 they can이니까 They can help. They can make you see. They can help you. 그런 거죠. 그것들. Twisted proverbs can make you see. Twisted proverbs can help you. 됐습니까? 그래서 이딴 거 절대 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lp에 대한 얘기. 그렇죠? Help you enjoy 밖에 안 된다고 난 절대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Help you to enjoy 되죠. 왜? 그러니까 help you to enjoy it. more help you enjoy it more. 그리고 them이 아니고 it인 이유는 그렇죠. enjoy your life 대신 왔죠. 너의 인생을 더 즐기도록 해준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life를 다르게 보게 도와주고 인생을 즐기도록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it인 거죠.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낼 것도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출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비결들 뭐에 대한 이거죠? 뭐에 대한 좋은 농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알게 됐어. Now you know a few secrets on how to make가 뭐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물어본 거죠. How to ma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can you make야? How you can make야? 뭐 고르라는 거죠. 예? 시험. 시험 쳐볼래? 네. 잠깐만 기다려. 곧 끝나. Now you know of your secrets on how to make, how you can make, how can you make는 안 되죠. How you can make a good joke. 어가 있는데 jokes는 아니겠죠. How you can make a good joke. Now you know a few secrets on how to make, how you can make a good joke. 그러니까 예, 그럼 너는 생각하니죠. 너는 생각하니 무엇을 네 스스로가 보이지. 세 단어 돼 있죠. 네 스스로 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농담 만드는 건.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a joke on your own? 자, on your own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니까 for yourself. 제 생각에는 for yourself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Without others help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리 on your own을 분명히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Now,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a joke on your own for yourself? 네 스스로? Okay.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t's not so difficult to do it. It's not that difficult to do it. 그러면 do it은
Make a joke on your own. 대신 맞죠? 네 스스로 농담을 만드는 것. 'It's not so difficult to make a joke on your own. 그래서 너는 무엇을 배운 비결들을 뭐 할 수가 있다?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넌 이용할 수 있다. You can use. 누가 배운 비결들? 네가 배운 비결들이죠. 여기 네가가 생각했죠. 당신은 네가 배운 비결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You can use the 그렇죠. You can use the secrets that you've 그렇죠. You've learned. 예를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이게 대시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the secrets가 you've learned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는데 끌려 나갔죠. 대시로 대수로 바뀌었죠. 없어졌죠. 그러니까 좀비 때려 잡으시고요. You can use the secret that you've learned.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당신은 농담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웃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share jokes 그렇죠? with others 또는 other people 있으면 other people share your jokes with others and laugh together. 그래서 뭐하고 그리고 뭐해라 명령문 두 개 end로 연결된 거죠. to laugh 같은 거 쓸 이유가 없습니다. Share your jokes with others and laugh together. 그러니까 웃으세요. 그러면 누가 온 세상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뭐 하게 될 거다?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Laugh and the whole world will laugh at you. 자, 이거 명령문 플러스 end니까. If you laugh, 만약 네가 웃는다면 and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if에 접속사 했으니까 If you laugh, the world will laugh with you. 이거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명령어 플러스 and는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Laugh and the whole world will laugh with you. If you laugh, the world will laugh with you.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심심해하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 왔네요. 방금 했던 거 이제 정리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바로 시험 치시겠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보세요. 맞나? 나도. 니네 교과서는 뭐였더라? 천재 2였지?
되게 또 틀리는 거 같네. 이거지, got a minute, get a refuge, 뭐. 참, 듣기들 쳤지? 듣기 시험. 듣기 시험 뭔지 모른다. 맞으면 기억날걸? 듣기 시험 안 쳤어, 니들은? 아니, 학교에서 이 똥땡들아. 네. 그래. 쳤잖아, 그럼. 나한테 얘기해줬어? 네. 어? 얘기해줬다고? 네. 싫네. 진짜요? 진짜? 아, 말해줬어? 내가 나쁜 놈이네. 그렇죠. 미안하다. 야,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 뭐래? 미쳤고. 뭐라는 거야, 쌤? 뭐래? 거기 QR코드 찍으면 됩니다.